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바로. 어? 저기요! 아 잠깐만! 야! 여기 없어요. 자 오늘 할 게임은! 자 이번에 할 게임은 폴리브리츠 2탄입니다. 다리 만들기 게임인데요.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, 어금니 그냥 깨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. 이 게임은 그냥 다 필요 없어. 이것만 하면 돼. 아치공법. 이 아치공법으로 거의 끝판도 깰 수 있어. 됐다. 이렇게 해서 플레이. 저기요,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. 게임 거지 같은 게임 아니야 이거? 그래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더라고. 오토바이. 오케이. 뭐 어떻게 하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. 고인물들은 무슨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다리로 다리가 막 움직인 다음에 손에서 막 자동차가 나가고. 다리가 아니고 투석기 만들어서 깨던데. 그러니까. 근데 우리 방송은 일반 다리 만들어도 그런 게 없어. 안 돼. 기다려봐, 튜토리얼이잖아. 아 이 녀석들이 이거. 자 보여줄게. 아까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. 제가 1탄 해봤잖아요 이거. 아주 쉬워. 야, 이렇게 하면 돼 그냥. 이 기본이야 이 게임에.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바로. 어? 저기요! 아 잠깐만! 야! 여기 없어요. 다음 레벨. 삼각형으로 하면 돼? 건축학과 다 나오세요. 맞아 트러스트 구조. 맞아 트러스트 구조였어. 삼각형 트러스트. 트러스트가 아니고 트러스라고? 이 정도면 날 믿어. 트러스트 미. 일단 해봐. 이 정도면 갈 것 같은데? 오! 아! 버스가 무겁네. 이거 트위치 연동 같은 위에 메뉴 있다고. 트수들하고 같이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던데. 아 그래요? 연동이 있어요? 여러분들이? 어 그래? 2턴은 애들 다 이거 시켜보면 되겠네? 아끼면 여러분들 하라 해서 못하기만 해. 다음 강철. 철근은 목재보다 훨씬 튼튼하지만 비싸다. 뭐야 덤프트럭이잖아. 도로랑 철근. 철근이면 그냥 가도 되지 않나? 무게 본 거야. 어 괜찮네. 방향 맞고 좋네. 여기서 이제 도로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. 딱 해주고 철근을 여기 연결해주면 되지. 돈이 오버면 안되면 돼. 나 18,000. 이 느낌 그대로 그냥. 어 튼튼하네 철근. 튼튼해. 하중 40. 대체 1탄이랑 뭐가 달라진 거야? 똑같은데? 그러니까. 그 다음에 배가 다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위로. 아 배가 여기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쉬었다가 위로 가줘야 된다. 일단 도로부터 건설해. 지나가던 토목화입니다 형님. 아치 삼각형 이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. 오케이. 야, 이거 못 지나가지 않냐 이렇게 낮으면? 자동차 디자인. 뭐야 지나가네? 이거 안단. 역시 하단 가닥이다 보니까 다음 체크포인트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네. 그치? 야,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. 그래서 위에는 또 트러스트 공법. 믿고 있으니까. 그것이 신뢰니까. 크, 믿음의 공법 고. 혈검이 보급되는 순간에도 목도만 어 왜? 아 믿고 있잖아. 자 안되겠다 돈 좀 쓰자. 다 끝났죠? 왼쪽이 버텨줄거야. 아 까비 정신 차려. 괜히 철근했나? 됐다 가자. 아 뭐야 왜 아예 바샤져버려? 철근놈이 문제인거 같은데 이거. 철근 치워. 다리 하나를 지으려고 수십 개의 다리와 차를 소비하는 건축가가 있다. 아 무거워. 철근 문제가 아니야. 아 여기다 철근 매달면 되겠네. 여기 있잖아. 왜 고생했지 바보처럼? 끝났다. 그리어 몸 하나 부서졌긴 했지만 상관없어. 나 오늘 하루만 사니까. 잠깐만 그 뒤에 거 다른 사람 거 한번 가보자. 싸게 8,000 달이 한번 볼게요. 오 뭐야 이게 된다고? 그냥 되네 이거. 뭐야 흔들다리잖아. 배워야 돼. 이건 뭐야 36,000원에 썼어? 야 뭐야 한 딱 톡 쳐가지고 딱 했고. 이거 뭐야 이거. 이상한 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쳐버려서 날려가지고 꼬린 시켰네.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아 창의력이 샘솟는다.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. 딱 돼 이씨. 이거 뭐야 오토바이야? 그냥 철근으로 가도 이거 100% 그냥 안전 그 자체다. 스타트 그대로. 오토바이잖아 테크잖아. 이거 그냥 돌파한다니까? 무거운 차가 아니에요. 여기 유업장치 튜토리얼이긴 한데 그딴 거 무슨 상관이야. 깃발에만 가면 돼. 저기요? 아 밟으시라고요. 일부러 안 받는 거 보소? 와 억지로 안 가. 돈 받았나? 근데 어이없네.
나 이과 나온 거 맞냐고? 나간다구요. 여러분들 그래서 제 이과에 쓰는 거 안 알려줘. 출발하세요. 오케이. 이거 그냥 가지. 유압장 치고 나발이고 이딴 거 쓸 필요 없다고.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는데 볼까? 도계교 이런 거 해야지 좀 멋있긴 한데 그쵸? 와 그냥 다리래. 와 개빨리 가. 왜 우리 아저씨랑 다르지? 그 다음 이건 뭐야? 돈은 많이 들어. 49,000원. 아 하기 싫어. 아 봐봐 말이 안 되잖아. 페가수스. 오씨 이거 뭐야. 아, 뭐 하는 사람들이지? 뭐야 이거? 기중기 기중기. 아니 여기 매달려 있네? 이거 말도 안 돼. 소녀 실용성도 없고 디자인 쪽으로도 빵점이고 심지어 위험하고 초라해진다. 이런 거 보면 안 돼. 내 나만의 공법으로 해. 아, 내 건 재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스피드도 느리고 뭐 하나 뛰어난 게 없네 이거. 형님 자괴감. 다른 사람 그만두고 트위치랑 연동해봐요. 아 그럴까요? 저희가 다리 잘 만들어드릴게요. 아 그래 연동해보자 그러면. 다음 건 뭐냐 이거? 소방차잖아요. 일직선으로. 아 누구세요? 누가 벌써 만들었어 만자강도. 뭐야 벌써 만들었어. 아 자기 혼자 만들어. 일단 이걸로 가볼까? 무너진 곳을 딱 지탱을 해주란 말이야. 아 돈 왜 이렇게 비싼데. 됐다 버틴다. 예스 이거지. 간단. 예산도 초과 안 했고. 여러분들 거 한번 볼까요? 자, 디자인 전생님. 네, 뭐 하신 거죠? 이상한 거. 네, 로톨님. 아이쿠 시청자 수준이. 뭐야 저거는. 별게 다 있네. 장난치지 말라고. 예산이 좀 초과했네요. 아 근데 케이블 많이 설치했어. 나도 이렇게 하려는데 예산 초과돼서 실패. 수준. 네. 뭐야 저거. 이거 뭐야 줄밖에 없어. 방업한다. 시청자 지금 타율 10%도 안 돼. 오 이거 뭐야 되나 이거? 오 안 돼. 뭐야. 이걸 400명이나 해놨네. 여러분들 한 거 볼고요. 갤러리에서 이 고수용 한번 볼까요? 이건 뭐야? 뭔데 이렇게 40,000원이 들었어? 응? 뭐야 미쳤네. 자 제일 싸게 든 거 볼까요? 뭐야? 저걸 매달고 간다고 설마? 씨 말도 안 돼. 아니 섞어 쓰냐고. 야, 누가 또 시작하고 있어 얘들아. 급하니 목표가 뭐냐? 배가 오네요. 두 개 다 가야 되네. 이걸 먹고 살면서 가야 된다. 이 문을 당기고 싶은 유압으로. 이거 어떻게 달아? 이거 어떻게 달아? 유압 모르냐고? 몰라. 유압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드세요? 그래 한번 볼까? 여러분들 유압을 얼마나 잘 아는지? 그러니 말이야. 아 유압 잘 아시는 분들 좀 해보세요. 밑에서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. 어? 해보라고. 아이디 불러. 아이디 부르라고. 내가 유압을 잘 안다 부르라고. 어, 이거 바로 나오니까 좋네. 어? 저염 누구? 프리몽 여기 있어요? 저 다만듬. 아, 숙제 제출하냐고. 알겠습니다. 아 프리몽님 여기 있다. 유압 이 유압이 건가요? 어 보자. 오. 나가 씨. 다시 만들어 봐. 유압 잘하는 수준 잘 봤습니다. 예. 다시 제출하세요. 예. 어 이거 좀 뭐 있어 보인다. 오 뭐가 있어 보여. 어 뭐야 그냥 둘 다 가네. 아 얘는 못 가네 무거워서. 유압이랑 상관이 없는데. 아 유압 한 사람 없냐고. 어 유압. 어 이거 좀 있어 보이는데. 하나 출발하고 그 다음 유압. 어, 한번 기다렸다가. 나가 씨. 이거는 되네 근데. 이건 한번 봐보자. 아 이렇게 그냥 땡기면 되는 거? 아 여기다가 이거 하면 되는구나. 아까 더블클릭이었나요? 아 근데 이거 왜 망가졌지? 여기가 부서졌죠. 여기가 지금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왜 그러냐면 트러스 공법이 아니야. 그래서 그래. 여기만 좀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요. 삼각 트러스
삼각이 좋다니까. 자, 됐죠. 됐다 이거. 아, 이게 바로 유압입니다.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? 자, 보고 딱 배가 딱 지나가죠. 그 다음에 딱 이렇게. 야, 내 이름으로 내. 내 이름을 교쳐서 내. 난 성공했잖아. 누구였지? 이거지. 다음. 뭐야, 차 왜 이렇게 많아? 일단은 A차, 빨간 차는 아, 만자 감독님 역시 제일 빨라요. 백지 내고 나가는 애랑 좀 비슷해. 시험 시간에 시험지 받자마자 선생님 다 했어요. 제일 빠르게 실패.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? 한번 볼게요. 형태야, 트러스를 해야지. 여기 딱 연결하면. 형태야, 위에는 나무로 해야지. 장난하냐? 지금 보니까 빨간 차만 먼저 나가는 것 같은데. 웃어? 보여줘. 여러분들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? 다 똑같아. 똑같다고. 지금 이 시간대는 다 똑같다고. 야, 저거 있으니까 좋다. 잠깐만, 이거 옛날 했는데? 됐다. 아, 왜? 조금만. 2.8%만. 다치면 병원, 무너지면 트러스. 그렇지, 그렇게 가. 살짝 숙제. 엄마! 아니 씨, 같이 가 엄마! 아니, 아, 그냥 가면 되지 엄마! 그럼 또 와야 된다고? 또 유압해야 된다고?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 유압은? 뭐라고? 6시 눌러보라고? 6시가 뭐요? 에? 아, 이거랑 이거를 추가하는 거군요. 이것만 제거하면 되는구나. 됐나? 그건 무석쇠입니다. 그냥 작동 순서입니다. 됐다. 아, 유압을 순서도 정할 수 있네. 그리요. 자, 여러분들 거 한번 볼게요. 오, 유압. 덜렁덜렁. 수혈의 극한님 실패구요. 루나이님. 어? 어? 표절 아닌가요? 내건데요? 내거랑 아예 똑같은데. 봐봐, 실수도 똑같대. 심지어 완전 표절인데 이거. 의심가는데 이거. 한 소절도 아니야 이거. 1절이 똑같아 지금. 침대친구 딸이. 쓰리메테오 뭐야. 한마리도 안 날아갔어. 미친 메테오 장난인데 이거는. 이거는 그건데? 방역인데? 다음. 바닥이 없어요 햄스터 대왕님. 네, 다 꼈어요. 다 비슷해. 은신오징어. 부셔졌고. 구독. 예, 구독 좋습니다. 유로키님 참된 학생이야. 에이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어려운 걸로. 뭐야 이게 된다고? 망가졌는데. 이거 뭐야, 정춘식씨? 성공했어. 이거 뭐야, 실패인데 이거. 진짜 뭐하는 사람들이지?